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동시에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는요, 빛을 받을 때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식물이 이렇게 빛을 받고 생명을 얻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빛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자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가게 되며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이 땅에 살면서도 삶의 보람과 만족을 느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의 에너지는 빛에 있어요. 그래서 늘 빛을 향하고 빛을 사모하고 빛을 향해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은요,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거는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자녀는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탄식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빛을 받아야만 에너지가 생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과거에 몰래 행하던 일들은 다 버리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책망하게 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과거에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엉터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도리어 책망하는, 어둠 속의 일들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은 자기를 먼저 책망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도 제대로 서지 못했으면서 상대방이 삐뚤어 서 있다고, 자기는 90도로 삐뚤어지면서도 5도 삐뚤어진 사람을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면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은 자신을 책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고 자신을 봐줄 수가 없고, 참 여러분, 이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기가 막히고 얼마나 자기가 밉고 싫은지. 여러분, 자기를 책망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보면은요, 책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망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사회상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도 많이 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책망은 없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개혁은요, 자기를 책망하는 자기의 개혁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개혁하지 아니하고 완성된 것으로 보고 남에게 책망하고 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어둠 속에 해가던 부끄러운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 깊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God knows truth but wait.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지만은 기다리신다. 어떤 상인이요, 억울한 살인자의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진범이 누군지 어렴풋이 알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다가 이 진범이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 일로 발각이 돼서 온 게 아니라 다른 잡범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옛날이 생각나서 더 미운 겁니다. 하루는요, 이 진범이 억울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자수하고 내가 좀 제대로 벌을 달게 받겠다고, 그러니 제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이 진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입니다. 나는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밉고 그 인생을 완전히 불행으로 붙잡고 있던 그 문제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깨끗이 풀리고요,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언제 회복이 되고 그것이 개선이 되고 문제 해결이 되느냐, 열쇠가 회개에 있어요. 자기를 책망할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도 아름답지 못한 문제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요인 가운데 하나는 책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권징이 없다는 거죠, 권징. 여러분, 이 과거의 교회가 그래도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됐던 것은 권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권징이 바로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책망하라고 했으니까, 이 책망이 없어지면서 교회가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온정주의 정신으로 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적인 그 기독교 윤리학자 가운데 벌써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비도덕적 사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제목을 글을 썼는데, 그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착할 수 있지만 단체가 될수록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단체가 될수록 악해진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으로만 대해도 되지만 단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면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체는 정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무법천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참 사람들이 친절합니까? 그래서 하이 하이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고, 남에게 피해는 조금도 안 주는 신사적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일본에 가서 목욕탕 가보면은요, 일본 사람들은 표가 나요. 왜냐하면 이 샤워를 해도요, 그 샤워기를 가지고 아주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물방울 하나 옆으로 안 나갑니다. 뭐 여탕은 내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근데 남탕에는요, 그 남자들이요, 이렇게 얼마나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남에게 피해라고는 죽으면 죽었지 안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팍 튀깁니다. 그것도 몰라요. 미안하다 말이라도 듣고 싶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그렇게 괴롭혀 놓고 생체 실험을 하지를 않나.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요, 사과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사랑을 가지고만 될 수 있어도 단체나 공동체는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정의가 필요해요. 법도 필요하고. 만약에 정의와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고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가 있어야 되고요,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하라고 했으니까
책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애들 왜 자꾸 옛날보다도 아이들이 옛날 사람만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는가? 덩치는 더 컸지만은 체력은 더 약하고 키는 더 컸지만은 아이들이 좀 밸런스는 옛날보다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보다 머리는 똑똑해졌는데 현명한 사람은 드물고 왜 그렇습니까? 책망이 없단 말이에요. 책망이 이 감정풀이 혈기를 막 드러내는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엄중한 그런 책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르게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했던 일들은요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서 이렇게 쭉 교회 다니고 이런 분들은요 뭐 죄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참 기가 막히고 끔찍한 죄들을 짓는지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잘 몰라요. 다만 우리가 말로 좀 상처를 준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또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죄를 짓습니다만은 세상에서 행하는 그 끔찍하고 그 교활하고 야비하고 잔인하고 아주 싸납고 극악무도하고 여러분 이런 죄는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어둠의 세계에서는 기가 막힌 끔찍한 이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요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빛 안에 이 정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아무리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빛을 받으면 그 죄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어둠을 좋아했던 그런 생물들이요 빛에 나오면 맥을 못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사는 그 해충들은요 빛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빛 아래 이렇게 태양볕에 쬐면은요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바짝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습니다. 빛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어둠 속에서 행하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의 빛을 쬐면 그 죄가요 더 이상 맥을 못 주고 맥 빠진 사이다처럼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은요 이게 정신 이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좀 쬐야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를 못하고 살면 얼마나 영적으로 이 숨을 못 쉬어서 갑갑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없어가지고 힘든지. 제가 외국에 가끔 나가고 합니다만은 시차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아가지고 좀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좀 얼마 동안 있지 않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시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영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모처럼 일주일 만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요 눈물이 쫙 나요. 그동안에 주님이 너무 그리웠고 교회가 그리웠었는데 네? 저는 늘 교회가 집이잖아요. 늘 교회 살다가 한 며칠이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요 물론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은 교회가 너무 좋고 그리고 큰 눈물이 나. 기도해도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눈물이 막 나. 왜? 그동안에 이 막혔던 숨을 이제 쉬게 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쬐면은요 막 살아나는 겁니다. 제 여기 목양진 사무실에도 그 화초들이 좀 있는데 좀 비실비실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나 물을 안 줘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왜 이렇게 빛을 거느냐면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빛이 없어가지고 식물은 빛을 쬐야 되거든요. 물론 빛을 이렇게 어느 정도 쬐야 되는 것도 있고 흠뻑 쬐야 되거든 있는데 대부분 식물들은 빛을 쬐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 쪽에 복도 쪽에 나면은요 이놈들이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둠 쪽에 있으면은 말라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 은혜의 빛에 나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충성의 자리에 나오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성경 공부의 자리에 나오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중천에 떴다 할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밤인 겁니다. 눈을 떠야 이제 대낮에 빛을 내가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떠야 돼. 여러분 눈 좀 떠보시죠. 그쪽에 여러분 그 눈 말고 좋은 사람들 졸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영안이 떠져. 영안이 떠져라. 이쪽에서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여러분 내 영혼이 일어나라 말이에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어둠에 있음으로 불행한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태양의 혜택을 보는 식물처럼 하나님의 은혜 혜택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행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뭐냐? 정보를 많이 쌓는 것이죠. 지혜는 쌓아놓은 정보를 복되게 유익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온갖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편파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일곱 개를 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정작 알 것을 모르기 때문에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낯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요 내 머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깨닫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둡다가도 빛이 비치면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비춰가지고 알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사물의 근본을 치우침 없이 알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알 걸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건 뭐냐? 이 시대를 알아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징조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행할 때는요 내가 넘어져도 어디에 넘어졌는지 몰라요. 뭔가 내가 걸려 넘어졌는데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걸려 넘어지지 알 수가 있죠. 거기 그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근데 어둠 속에 있을 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있는 사람, 빛의 자녀들은 시대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네? 15절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 악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은 악한 때고요. 마귀가 자기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말세가 벌써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악한 때가 돼가지고 마귀가요 교활한 책략을 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그러한 참으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생각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시대,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어떤 절대적인 선과 악의 구별점도 없어지는 참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지속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좀 받으셨죠? 충격을 안 받고 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그대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충격을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품격이라고 하는 건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 말이에요. 근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주는지, 그 뽑아주는 것으로 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벼운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가 선생님, 옛날엔 선생님들 이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즘은 여러분 군에서도요 옛날에는 뭐 상관이 얘기하면 그 명령이 곧 그게 생명이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뭐 조금 마음 안 들면 엄마한테 핸드폰 해가지고 엄마 대자장이 나 때렸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시대가 이렇게 되는지 말이에요. 선생님에게 꽃이라도 하나, 여러분 스승의 날이 됐는데 선생님에게 꽃이라도 하나 드리고 카드라도 써드리고 뭐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그게 제대로 된 학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한다고 또 그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을 한다 그러고 종이는 되고 꽃은 안 되고 뭐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상대주의 시대라고 해요. 상대주의 시대.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절대가 있었거든요. 선악의 기준도 뚜렷해가지고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니까 이건 좋은 거고 이게 나쁜 거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이 모호해졌고 이 선의 경계가 애매해졌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절대적인 이 개념, 절대적인 윤리, 절대적인 하나님 이게 없어지고요. 누가 기준이 됐느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며 유리하면 선이고요. 불리하면 악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으면 선이고 마음에 안 들으면 악이에요. 자기가 어떤 데 기분 좋아서 선이었다가 악이 되기도 하고 악인가 하면 선이 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지금은 상대주의, 모든 절대적인 이런 기준이 없이 상대, 자기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필링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왕이 없어지면은요 모두 다가 왕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완전히 그 혼란을 거듭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 영웅도 없어. 영웅을 만들진 않아요. 왜? 자기가 영웅인데 누가 영웅이야? 자기가 영웅인데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네?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여러분 시대가 막 이렇게 됐습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뽑을 거 없습니다. 다 100명이 대통령이에요. 이건 조금 웃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상대주의의 시대가 됐다. 여러분 동감이 좀 되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네오 막시즘 주의가 또 판을 친다. 네오 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산주의 모토가 뭐죠? 공산주의 모토는 뭐냐면요, 경제 분배를 통해서 지상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너무 전제정치 시대에 왕과 그 귀족들이 그 거의 다 백성들의 부를 거의 다 소수 사람들이 차지해가지고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못 살게 됐으므로 왕과 귀족을 없애버리고 그걸 골고루 나누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엄청난 공산주의 사조가요,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지구의 절반 이상을 점령해버렸다가 지금은 싹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저 쿠바 하나 좀 남아있고요, 이북도 남지 않았느냐. 이북은요, 공산주의자들도요 안 알아주고 안 쳐줘요. 이단적인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김일성 3부자, 그래서 3위일체의 신격화가 된 이상의 신격화 우상단지의 그런 거지, 그 공산주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제적인 분비가 됐느냐? 안 됐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가난해지고 도둑들만 양산하게 된 겁니다. 왕권이 이제 공산당으로 그 위치만 바꿨을 뿐이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문화를 개혁시키자는 겁니다. 문화로 파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본다고 이제는 문화를 개혁시킨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문화는 완전히 이게 전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제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는 이 없애고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 요즘 보면은요, 성탄절 캐롤송이 없어졌어요. 기독교 문화가 없어져가지고 성탄절에 여러분 캐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진 지 벌써 오래가 됐습니다. 그것도 독실한 대통령이 있을 때 없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캐롤을 듣기 어렵고 성탄절의 느낌을 느끼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백화점 가면은요 거기 캐롤도 있고 이렇게 다 멋지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도 아기 예수님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사 속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육체적인 문화, 우상적인 문화 이래가지고 애들이 막 그 찰나적인 육감적인 쾌락적인 이런데 그런 문화에 점점 물들어가는 겁니다. 네? 또 하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공리주의 시대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의 양산의 시대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들어온 이래로 세계적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도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인구 10%밖에 안 돼요. 10%도 제가 보면 많이 잡아서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요, 이제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느냐? 휴메니즘이 차지하는 거예요. 휴메니즘. 원래 여러분, 휴메니즘은요 교회에서 나온 거고 성경에서 나온 정신인데, 하나님의 뿌리를 두지 아니한 휴메니즘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거한 그런 정신은요 반드시 병들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메니즘, 인간이 잘 살고 인간적인 휴메니즘으로서 우리가 지내자, 그겁니다. 네? 그래서 소수에 대한 배려, 그래 동성애를 합법화한다고 그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특별히 관용, 포용정책, 배려하는 마음, 소수에 대한 배려, 화해와 일치, 평화, 이런 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화해와 대화와 평화와 일치, 여러분 이건 너무 좋은 말들입니다. 이건 우리 인류의 염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선교 있죠. 선교, 우리가 선교합니다. 근데 선교하면은 개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있도록 개종시키는 것이 선교다. 이게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인데,
요즘은요 선교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건 전제주의 방식의 선교라는 겁니다. 폭력적 선교다. 왜 남의 종교를 왜 없애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왜 없애게 하고 자기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이거는 폭력과 압제와 전제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선교냐? 선교는 뭐냐면 지금 있는 그 종교, 남의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제는 서로서로 대화하고 일치가 돼서 화합함으로 공동선을 향해서 나가자. 멋있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안 들었나? 여러분, 이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매력이 있고요. 근데 기독교는요, 얼마나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느껴지는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여러분, 오직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생각해.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예수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리고 휴메니즘, 모든 인간은 골고루 다 평등한 존재니까 이제는 우리 서로 대화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공동선을 향해서 나가자, 그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점잖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점점점 이런 사조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단이 막 들어오죠. 우상숭배가 들어오죠. 사교가 막, 여러분 청와대 안방까지 사교가 막 들어오질 않나? 예? 아이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막 이런 데 물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더 이상 매력을 안 느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이 관용적이 되고 그러죠. 그러는 가운데 막 파고 들어와요. 여러분 유럽에도요,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니겠어요? 기독교가 태동한 나라. 그런데 거기도 톨러런스, 관용주의 때문에 멍들다가 지금은 다 잡혀먹게 됐습니다. 그냥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좀 거기 가서 좀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관용주의에 있어가지고요, 아 맞아요, 좀 들어와서 사세요 자리를 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요 한 사람한테 다 젊은이들 나가고요. 네? 이슬람들이 막 들어오는, 유럽 사람들이 애도 잘 안 나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최소한 두 명이 나야 현상 유지가 되는데 한 명 내지 두 명 나니까 점점 인구가 줍니다, 서양 사람들.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막 건너와가지고요 애를 막 놓는 겁니다. 산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 결혼도 막 서너 번씩 하면서 막, 그러나 보통 한 집에 15명씩 막 낳아요. 더 이상 안 날 때까지 막, 호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막 낳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폭발적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있다가요 누가 잔디가요 와가지고 아, 나 좀 이렇게 살도 해주세요, 나 거기 좀 살게요 그러면은요 이 꽃이 착하고 예쁘니까 그래 너도 좀 살아라 허락하면 다 이 잔디가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슬람에게 참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의 종교 알지도 못하고 평생 착하게 이슬람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내가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천국 가면 내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아이 그래 여기 좀 같이 좀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나는 쫓겨나고 이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점잖게 그저 이렇게 하는 가운데요 완전히 침입을 받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저 내가 시간을 그저 분초까지 나눠가지고 그냥 효율적으로 아주 그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쓰자, 물론 넓은 의미에서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원문의 뜻에 의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라고 되냐면은 기회를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고 돼 있어요.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뭔가 하나, 그 뭔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조에 물들면서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내가 병자 고치러 왔다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가르쳐 왔다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요, 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 목적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안 되냐? 돼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복받고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면 본인보다 부모는 더 좋아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잘 살아갖고 안 돼요. 제발 좀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이런 영혼을 찾는 데까지 가야 된다. 에베소 3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만물의 찌꺼기였던 나를 웬일인지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집사 권사 장로 되게 하시고 사명. 왜? 하나님 왜 이 은혜를 주셨느냐? 이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사랑, 축복을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만 좋고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주셨단 말이죠.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 삼은 사람이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셨고 그의 소유요 나라로 만들어주셨느냐?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의 덕을, 생명을, 사랑을, 은혜를 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도 해야 되고 저 식당 봉사도 해도 안내도 해야 되고요, 할 거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생명 구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에 이 박 대통령 하야하면 다음에 누가 되려나? 야권이 과연 잡을 건가?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 관심 조금만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누가 감독되고 감리자되고, 아이고 그거 하나님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착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마귀는요, 본질을 흐리는 명수입니다. 우리는 하여금 이 본질, 이 핵심적인 하지 못하도록 저 이 곁다리에 붙잡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 하나가 이게 썩으면요, 나머지 이가 다 수십 개가 너무 건강하고 예쁜데도요, 여기 썩은 거 하나 있으면요, 이게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네? 여러분 마귀는요, 뭔가 이 병적 요소 하나 딱 줘가지고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생산 에너지를 소비 에너지로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빨리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요, 너무 이게 큰일 나거든, 이게 잘라버리든지. 그 그냥 에이, 냅둬. 뭐 열차가 뭐 개가 짖어도 뭐 가지 뭐 안 가나. 여러분 그런 거 냅두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막 역사대로 두면 안 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본질에 충실하자.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악한 때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 본질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의 도구가 돼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